언젠간 슈퍼개미 여보 어제 영상 찍은 게 반응이 좋더라고. 그래? 댓글을 좀 읽는 시간으로 댓글 한번 읽어볼까? 여기 좋은 얘기다. 이번 영상은 뼈 때리는 내용이 좀 있어서 이탈자 좀 생기게 해서. 근데 나 솔직히 너무 빨리 채널이 내 생각보다 커져서 구독자가 좀 많아. 그래서 구독자 여기서 채로 한번 좀 걸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했었어. 속마음으로 채로 걸렸다. 근데 어제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야. 여보,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대화가 안 되는 주제는 없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당연히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나도 내 주변에 어떻게 사람들이 나랑 생각이 다 똑같아. 나랑 다르지. 생각이 다른데 거기다가 내가 막 사람들한테 쌍욕하고 너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난 이제 너랑 못 보겠어 이러면 내가 사회생활이 되겠어? 안 되거든. 원래 인간 본성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잖아? 거기서 적으로 간주하고 고통을 느끼게끔 돼 있어. 그게 인간 본성이 그래. 가끔 너랑 생각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 심장박도수가 올라가는 그런 거 느낀 적 있어 없어? 있지. 그게 있단 말이야. 그거를 차분하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하고 못 다루는 사람하고 나뉘는 거지. 그래서 나도 어저께 좀 이탈자가 좀 생겼다. 그래서 구독자 취소 그 분석 나오잖아. 그걸 봤다? 아침에? 2명 나갔어, 2명. 아니 이게 욕하고 그러면 난 내심 은근 기대했지. 그런 거 있잖아. 카페 같은 거 카페 운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알잖아. 그러면 내심 근데 여기 좀 안 맞으시니까 좀 좋은데 있잖아. 나 그 좋은데 맨날 내가 소개해 주잖아. 오마이스쿨 좋잖아. 거기서 좀 좋은 데서 그래서 내심 내 입으로 좀 가시라고 이럴 수는 없고 거기 좀 좋습니다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욕하고 안 가. 미치겠네. 이거 단톡방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밴드나 유튜브에 그런 기능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돈을 내고 내가 패스워드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이런 거 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만 오자 이거 아니지. 당연히 좋은 생각 할 수 있잖아. 다른 생각 할 수 있잖아. 주고받고 하면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쌍욕하는 사람들은 같이 못 하는 거지. 빨리 저기 좋은 데 가셔야지. 그 김제동의 토크 콘서트 가슴이 뻥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가슴이 뻥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유튜브가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이거 뭐 하여간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좋은 얘기 어디 또 누가 어떤 분 얘기하더라. 이자가 빠져나가서 가처분 소득에 대한 부분 돈 쓸 돈이 없다. 근데 내가 이제 자기한테 이제 집을 팔았어. 그다음 내가 우리가 이자를 낼 거 아니야 내가. 근데 사람마다 가처분 소득 계산해서 하겠지. 10억짜리 집을 내가 한 달에 그 원금하고 이자까지 해가지고 낼 수 있는 돈이 한 요새 이자 내가 사실 2.8% 2.7%대 쓰잖아. 2.7%대 이자를 쓰는데 계산하면 5억 쓰면 원금하고 하면은 그래도 몇백만 원 나갈 거야. 그거 계산해가지고 그 가처분 소득하고 본인이 적정선에서 하게 되겠지. 근데 그 이자를 하고 원금하고 갔어. 은행에 신한은행을 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신한은행이 그 이자를 가지고 마늘밭에 파묻으면 그게 또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그 이자를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회사에 비품 쓰고 또 원금도 갚을 거 아니야. 다시 한국은행으로 보내냐? 다시 또 원금도 갚고 걔네도 돈 조달한 것도 갚기도 일부 갚기도 하고 그럼 한국은행은 또 다른 데 빌려주고 이러면서 돈이 도는 거잖아. 그게 경제 시스템이거든. 내가 어디 돈을 가면 그걸 누군가 마늘밭에 묻고 그러질 않아. 근데 내가 이거 얘기 길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뭐냐면 그래서 누가 막는 사람이 있었어. 다 안 막았잖아. 그 금융규제 했잖아. 뭐 건설규제 했잖아. 다 했지? 그래가지고 집값이 떨어졌어? 아니. 집값이 떨어졌어? 서울에 강남 집값이 떨어졌어? 내가 우리 매일 보잖아. 감평 시세랑 보잖아. 여기서 약간 지금 약간 여기잖아. 그리고 이제 하락률도 대가리 약간 틀었더라고. 상반기에서 바닥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떨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 나올 거야. 원래 내가 이런 얘기 할 때 좀 시간이 길었으면 이 얘기 하시려고 그랬지 이 얘기 하시려고 그랬지 미리 그거를 딱 할 얘기를 다 알고 있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뭐 대출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가계 부실 얘기 나올 거고 가처분 소득 얘기 나올 거고 그 무슨 얘기 나올지 다 안단 말이야. 다 아는데 그 얘기를 먼저 했겠지. 근데
예,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또 어떤 얘기가 나면, 아, 레깅 타임이 있다. 이대로 좀 지나면 떨어질 것이다 하는데. 근데 이 정도면 그렇지 않을 거야, 아마. 이거. 뭐, 지나보면 알겠지. 근데 뭐, 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지나봐야 알겠지. 난 이미 답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금융규제로 내수만 초토화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은행주들 떨어지고, 주주들 개고통받고, 이 정도면 이제. 그리고 이제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게 있잖아. 은행이라는 게. 그게.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우리 부예방을 다 해서 했는데, 그게 됐냐, 안 됐냐의 문제인데, 난 안 됐다고 보는 건데, 이미 답 나왔다고 보는 건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명확해지는 거지. 그렇고. 그러다 다시 이제 금융규제 풀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그럼 또 뭘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렇잖아. 논리적으로 좀 설명이 어렵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서민이라면, 우리 이제 중산층이잖아.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난 내가 서민이면은 금융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경제자유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서민인 나한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나도 예전에 20대 때 아예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지. 어, 진짜 집값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아, 저 집값 올라가가지고 그 저 사람들이 사가지고 내가 그거 못 사게 되네. 그랬다니까. 암사동 포스파크 거기 지나갈 때마다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뭐 생각이 달라서 같이 못한다면 뭐 그렇지,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서로의 성공을 빌면서 이쯤에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해야지. 근데 나는 누구한테 뭐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누굴 막 미워하고 그렇진 않아.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걸 한다면 뭐 생각이 달라도 뭐 논리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근데 왜 간다고 안 가? 네. 그리고 오늘 참 봤냐? 봤냐? 이쯤에 세워주죠. 내가 폭락하는 날. 무슨 종목 있겠어요, 뭐? 안국약품? 안국약품만 하나 샀다 딱 얘기했잖아. 어. 15% 어. 끝! 끝! 아, 펜 엔터테인먼트 어제 다 털었거든? 오늘 10% 올랐어. 주식이 이런 거야. 주식이 이렇게 험악한 거야. 아, 어제 팔았. 내가 어제 팔면서, 아, 어제 파는 자리 아닌데 하면서 내가 팔았어. 제가 사실 오늘은 현금화 많이 시켰어. 막 팔았어. 오늘 올라가는 거 그냥 다 까버렸어. 그냥 다 했어. 왜냐면 또 현금 없었잖아. 또 운신의 폭이 확 줄었잖아. 현금 다 까가지고 현금 좀 늘렸어. 늘렸고 지금 이제 물린 것들 또 타이밍 봐가지고 이제 또 처리해서 나와야지. 지금 물린 것들 많잖아. 음식료주들 막 동원 FM 이런 거 막 물렸고, 쿠쿠홈시스 이런 것도 막 물렸고, 많이 물렸잖아. 삼성에스는 빠져나왔지. 또 뭐 물렸냐? 아, 물린 게 하도 많으니까. 그래, 안국약품 딱 이거 찍었는데 안국약품 딱 1등이지, 봐. 어? 이거 어떻게 안 줄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 이게 20년간의 노하우야. 장이 좋아, 장이 좋아. 그리고 또 뭐 특이한 상황 뭐 있냐? 어, 아까 전에 한진칼 9% 올릴 때 한진칼도 막 깠지. 한진칼 호! 여보, 주말에 대한항공 아저씨 만났잖아. 처갓집에 있는데 집으로 대한항공 간부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저 처갓집이 대한항공을 좀 많이 들고 있어. 내가 사줬지. 내가 사드렸는데 저녁에 이제 딱 찾아오셨어. 위임장에다가 사인해달라고. 오늘은 대한항공 얘기다. 오늘은 대한항공 얘기. 그 형들 가고 싶은 형들은 없겠지? 아직 남아있나? 아, 형, 미워하지 말고,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형. 진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한 걸로 하고, 가자. 내가 여의도에서 딱 한 번 싸웠어. 여의도 진짜 딱 한 번 싸운 적 있거든? 여의도판에서? 딱 한 번 싸웠는데, 그때 막 말도 안 되는 거야. 강남 집값 막 폭락론 뭐 이런 거 갖고 막 시작되는 것 싸웠다니까. 지금 보면 그냥, 아, 근데 형님 맞습니다. 강남 집 폭락합니다. 맞습니다. 딱 그랬을 텐데. 아유. 그때는 또 너무 그런 걸 막 까지. 근데 나는 여의도판에서 그 사람하고 한 번 싸웠거든? 난 그 사람이 나 말고도 싸우는 거 20번 넘게 봤어. 누군지, 이거 내가 보는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알아. 이 방송 보는 사람. 혹시 그분도 보는 거 아니야? 짜잔! 이거 보이나?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성함은 가리고 대한항공에서 찾아오셨어. 우리 편에 좀 서달라고. 우리 회장님 보호 좀 해달라고. 그 여보, 내가 뭐라고 할게. 장인은 이거
안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장인은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장인은 저 정교조 간부시. 근데 어? 말이야. 어? 이 사회 악들 말이야. 이 자본주의. 어? 이 적폐 세력들. 어? 어? 말이야. 주주들이나 물먹이고 말이야. 어? 내가 예전에 또 설명드렸잖아.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지원하다 이조 까먹고 막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 이 어? 아니었어도 대한항공 그때 주식도 없었으면서. 바닥에 사셨잖아요, 아버님은. 그 이조 까먹어서 아버님이 사신 거 아니에요. 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인은 이제 내심 안 써줬으면 하는 적이 있었어.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궁금하실 건데, 그럼 다음 기회에. 아니, 알려드려야지. 아, 유임창 써드리자고 해서 써드렸어. 그러니까 물량이 좀 있으니까 오셨더라고. 왜 써드렸냐면, 첫 번째, 자기 내가 나를 알잖아. 내가 성격이 알잖아. 내가 어때? 좀 사람이. 깐깐해. 깐깐해. 깐깐한, 야, 내가 깐깐하냐? 어? 내가 진짜 깐깐해. 그 말고, 깐깐한 거 말고. 내가 그러면 정이 많아, 정이 없어? 정이 많아. 어? 정이 많아? 너 방송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준 게 아니야? 아니. 그리고 내가 인간적이야? 아니면 막 좀 냉혈 아니고 막 피도 눈물 돋고 막 돈에 미쳐 돈 미세고 그래. 돈에 미치 돈 미세고 그래. 인간적. 인간적이지, 솔직하게. 솔직히 인간적이잖아. 돈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쓰잖아. 어? 돈을 왜 벌었냐면 돈에 신경 안 쓰려고 돈 때문에 고통 안 받으려고 돈을 번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이 못 모았지. 이제 간신히 이제 중산층 왔는데. 그렇다고. 근데, 아니 그 간부 선생님이 연세도 많으신 분이 주말에 그렇게 막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써달라고 하는데 그 면전해야 되고 어떻게 그냥 가시라고 그냥 해. 그래서 아버님한테 이거 좀 써드리시죠. 그랬어. 그래서 써주셨어. 왜냐하면 처갓집 그런 거는 제가 하잔대로 하니까 써주셨어. 그 내가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그냥 인간적으로 그 부장님 오셨는데 그 최대한 많이 받아가야 그분이 또 그래도 회사에 면목도 쓸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뺀지 먹고 가면은 좀 그렇잖아. 우선 그 간부 그 선생님에 대한 것 때문에 뭐 처음 보지만 그래서 했고 두 번째는 대세에 영향을 안 미칠 줄 알았어. 우리가 뭐 그거 있겠어. 아 내가 아니면 이거 엄청나게 많이 들고 계시거든. 아마 거기는 이제 한국청에서 와서 막 했을 거야. 그 형님 안 써주셨을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들고 계셔. 바닥에서 엄청 많이 사셨어. 근데 앞으로 이번 기회를 뭐 회사가 크게 막 이런다고 뭐 바뀌진 않아요. 한진칼이 중요하지. 결국은 KCCGI 내보내줘야 되잖아. 그래서 난 장기적으로 좋게 봐. 왜냐면 회사 자체가 좋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회사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간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저 우리 회장님 빠지면은 큰일 난다. 얼라이언스가 있거든. 얼라이언스 해가지고 거기서 뭐 대표이사가 거기 뭐 회장직을 맡고 뭐 그런 게 있어. 얘네가 그 미국의 항공사랑 한 항공사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 거기서도 이제 맡아야 되는 직책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서 빠지면은 회사에 좋지 않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회사에는 지장 없다. 근데 경영을 잘하신 거는 그 노무 관리를 잘하신 거는 사실이야. 나 아들이 그거 잘할 수 있을까? 아유, 나 이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원래 군체 구조적으로 좋아. 대한항공 한진칼이 구조적으로 너무 좋아. 이제는 바보짓만 안 하고 영업이익 들어오는 것 같다가 노조 같은 데 안 털리고 있잖아. 차곡차곡 하면 주주들한테 배당도 가고 계속 지금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 남을 수 있어. 근데 본인이 깨달아야지. 나는 내가 주식시장에서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 주식을 잘하려면 이거 전업투자자들 이거 내 생각이야. 내가 다른 형 나는 내가 물을 가르칠 형편도 아니고 어제도 그냥 내 생각만 얘기하는 거지. 뭐 내가 뭐 가르치고 그래. 내 생각이 어떻게 다 맞아. 그럼 이미 슈퍼게임이지. 여기서 언젠간 이거 하고 안 잡겠어. 이 방송 끝나면 우리 와이프가 구석에 가가지고 막 눈물 막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우리 오빠가 저렇게 힘들게 4달러, 5달러 보려고 저기서 막 언젠가 안쓰러워가지고 자기 말이야. 어, 저번에 구석에서 막 운 거. 맨날 울잖아. 어? 내 생각만 얘기하는 거야. 주식을 잘하려면 가정이 평탄해야 돼, 가정이. 우리는 있잖아. 사실 주식 뭐 이거 매매하고 안국약품 이거 15%에 팔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돈이 중요해. 1번이 건강이고 2번이 돈이지. 아니냐? 어, 돈이 중요한데 돈이 있어도 진짜 중요한 게 있잖아. 가족 간의 행복, 우애,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사고. 어? 사이코여봐 우리 애들. 나중에 내가 슈퍼게임이 됐어. 애들 셋 넷이야.
그 내가 막 회장을 엔터 냉철 엔터프라이즈 됐단 말이야. 근데 막 우리 딸 막 어 갑질하고 막 나중에 막 건물도 막 여러 개 사고 했는데 막 갑질하고 어 운전기사 하다가 운전기사 쌍욕하고 그래봐. 돈이 무슨 소용 있어? 나는 이거 언젠가 이 얘기 할지도 모르겠지만 건희 형하고 맹 형하고 안 싸웠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그 나비 효과가 난 우리나라를 망치는데 큰 효과를 했다고 해. 그냥 돈 더 달라고 했으면 내가 그랬잖아. 장인어른이 그 유산 때문에 저 유산 때문에 싸움 날 때 내가 그랬잖아. 아 달라는 대로 다 드리세요. 그냥 다 드리라고. 그거 서로 욕심내지 말고 그냥 가족 간에 안 싸우는 게 최고라고 웃으면서 내가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버님이 와 자기는 말이 못네 그러고 어떻게 하셨어? 야 이씨 니가 주먹질 다 나가고 막 2단전 차기 나가고 그래. 안 싸우는 게 최고야. 가족 간의 후회. 대한항공도 결국은 와이프만 잘 만났어 봐. 와이프 내가 볼 땐 그 사모님이 문제야. 사모님이 문제고 사모님이 애들 교육을 잘못했고 인류 보편적 가치관이 아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오는 거야. 책 잡힐 게 와서. 안 그런 집안도 많아. 재벌 1세인데도 LG가 거기는 안 그래. 내가 알기로는 평이 좋아. 그리고 되게 평범하게 와서 주짓수도 체육관에서 오기도 했어. 근데 다 이렇게 착하다고 얘기하잖아. 주짓수 한 그 LG가 있어. 있는데도 그냥 평범하게 티 안 내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나봐 나 나봐 흑수저 티 안 내고 어 흑수저 티 안 내고 다네 몽드라 흑수저 티 안 내고 밝게 살잖아. 혹시 여보 내가 부자 되더라도 애들은 있잖아 아주 심성곱게 사회에 내가 일꾼이 되게끔 그렇게 가르쳐야 돼. 안 그러면은 다 죽는 거라니까. 주식도 안 돼. 우리 맨날 싸우고 좀 막 해봐. 우리가 막 튀겨 맨날 행복하잖아.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자는 순간까지 우리는 다 행복하잖아. 우리는 저녁이 있는 사람 있잖아. 우리는 저녁에는 아침, 점심, 저녁 다 있잖아. 어? 근데 뭐 이렇게 행복해야 주식도 편안하게 되고 떨어지면 아 떨어졌나 보다 올랐으면 올랐나 보다 못 팔았으면 못 팔았나 이게 되잖아.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 주식쟁이들 내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가정이 편안하고 그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한테 관계가 엄만하고 사람들한테 안 싸우고 웃고 저거 하고 또 나 밉다고 해도 그거 갖고 또 아 나를 싫어하네 아무튼 그러지 말고 그냥 아 들어가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보내드리고 그래야지 뭐 그거 어떻게 영향받으면서 하면 우리 손해야.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하다가 그냥 쓰시 말로 가면 돼. 다 잘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현금 좀 많이 만들었어요. 오늘 막 많이 만들고 바닥에 있는 것들 조금 샀지. 아 이게 방송하니까 어떤 형은 길게 하라고 어떤 형은 짧게 하라고 어떤 형은 시총 작은 거 얘기하지 말라고 어떤 형은 좀 종목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래. 방법이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형들 이거 진짜 이거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적 공간이지만 약간 사적 공간이야. 우리 와이프랑 나랑 그냥 노는 적인 거야. 내가 누구한테 피해 주려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내가 무슨 뭐 부귀영화를 누릴 것도 아니고 이거 나중에는 돈 되겠어. 이것도 돈 안 돼. 이거 그냥 편안 없이 봐고 저기 보기 싫으면은 보고 보기 싫으면 보지 말고 이 얘기 하고 싶은데 이러면 또 막 이씨 막 또 악감정 품을까 봐. 아 이거 악감정 안 품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네. 이거 방법이 없다니까. 내가 카페 하면서도 이거 뭐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딱 기준을 맞춰서 딱 가야 된다니까. 뭐 애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뭐 셋째 딸 이제 뭐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넷째 아들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 원하는 거 어떻게 다 맞춰. 안 돼. 우리가 딱 중심을 잡고 인류 보편적 가치 안에서 이상한 짓만 막 짝욕한다든지 어? 뭐 나는 너랑 의견이 다르니까 나는 네 꼴 못 봐 뭐 이런 거 안 하고 우리가 꾸준히 가면 알아주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분들 가고 좋은 사람들 남겠지. 그 체력 근데 왜 안 걸러지냐고 왜 안 걸러지냐고 왜 아 미치겠네. 어 유튜브에서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구독자 수를 내가 만 명이면 만 명 딱 하면 그 이상은 구독이 안 되는 거야. 그치? 오히려 좋을 것 같아. 그런 거 한 다음에 이제 조금 안 맞는 선생님들은 좀 좋은데 저 오마이스쿨 소개시켜드리고 톡투유 소개시켜드리고 또 좋은 분들 이렇게 하면은 큰 분란 없이 이렇게 쫙 갈 것 같은데. 아 나중에 커지면 이거 진짜
촛불 부대 이거 태극기 부대 이거 쫓아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아니 근데 저는 중립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누굴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게 없다는 거야. 난 그게 없다는 거지. 내 사고는 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제 지극히 현실주의자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나는 지극히 현실주의자고 이상주의자들이 사실은 진보적인 분들이 좀 이상주의자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뇌는 나는 약간 보수적인 거에 가까울 수가 있는데 막 누구를 지지하고 누굴 좋아하고 막 그렇지 않아. 그것도 난 장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건 진짜 없어. 막 누굴 미워하고. 나 지금 부 옆에 안 미워. 나 지금 옆에 있으면 형님 동생하고 되게 잘 지낼 것 같아. 너무 친해지고 싶어 사실. 안 친하고 싶겠지? 아니 그게 실제로 정치인들 있잖아. 국회에서 막 싸워도 밖에서 만나 서로 친하다. 그런다니까? 거기서 야 멱살 잡고 네가 하고 밖에서 또 만나면은 같이 술 마시면서 친해. 보수 정치인하고 또 저기도 서로 아는 거야. 서로 장사하는 거거든. 그게 있잖아.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국민들이 뭔가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편 내 편 해가지고 막 한단 말이야. 싸우다가도 금방 친해지고 웃고 악수하고 예전에 막 전직 대통령 가서 막 인사도 하고 하잖아. 이게 장사하고 이게 사업이잖아. 거기서 무슨 그 사람들은 되게 냉철하다니까. 반미하면서 자식들 미국 유학 보내잖아. 어? 미국 시민권 만들어주고 하잖아. 반미하면서. 그러니까 냉철해. 우리 상금은 거의 없어. 오늘 현금을 별로 안 썼어. 근데 바닥에서 찌질되는 것들 조금 추매했죠. 거의 깠고 뭐 K매치 같은 거 조금 사고. 아 이거 하지 말라 그랬다. 하지 말라 그랬다. 음식료주들 큰 거 내가 사던 것들 있죠. 음식료주들 동원 FM이 크니까 내가 해야겠다. 동원 FM비 좀 사고 또 뭐 큰 거 뭐 있냐. 아니 근데 그 형이 하지 말라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보는 사람 좀 많아지니까 이제 좀 그렇다. 아 정다운도 아까 조금 줄였다. 아 이거 오늘 LNG주 이거 내가 한번 얘기했어. LNG주 이거 이거 좀 들고 있었거든. 세진중공업 좀 줄였지. 세진중공업도 줄였지. 오늘 11% 호우 오늘 아 계좌가 괜찮더라고. 어 야 오늘 근데 코스닥이 오늘 10% 넣네. 아 근데 오늘 진짜 가는 건 진짜 잘 붙는다. 오늘 잘 붙었어. 이거 현금 좀 만들어 놓고 또 몰라. 또 우리 또 은봉 세게 한번 뜨면 화들짝 놀라는구나. 이거 빠지다. 화들짝 놀라잖아. 근데 오늘 아까 세게 오늘 시세 주는 것들은 좀 차액 좀 챙겨 놓고. 페넨터가 아깝다. 어제 다 팔아가지고 아깝다. 뭐 전체적으로 좋네. 내종목들 크게 안 빠져. 야 UTI 이거 진짜 끝내주네. 아까 전에 내가 UTI 이거 종목 발표한 분한테 넌진 씨 얘기했어. 어? UTI 수익률 지금 대박이라고. 그러니까 내 속마음은 조금 차익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보냈다. 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발제자니까 그 애가 지금 추적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뭐라 그랬냐면 아직 UT 어린이래. 아, 이 UTI에서 이제 UT 어린이래. 딱, 어? 어? UT 어른 될 때까지. 이거 얼마까지 간다는 거야? 이거 한 3만원 가나 봐, 가나? 되게 크게 보더라, UT 어른 될 때까지. 나는 한 주도 없어. 이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야, YNT 이거 봐봐. 관중에서 지워야겠다, 이거. 딱 한번 붙었다고 했잖아. 아, 타이밍 잡다 보자는데. 타이밍을 여기서 어떻게 잡냐? 그냥 쭉쭉쭉 다 날아가 버리는데. 지금 여기 지금 다 갔다니까. 코엔테 가고 지금 다 몰려갔다니까. 아,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 방금 유명해졌나봐. 많이 본대. 막 댓글에. 형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그러고 막 그랬대. 아니, 내가 뭐 어쨌다고! 아니, 내가 뭐 어쨌다고. 뭘 미워하고 그래. 아, 미워해서 나한테 나빠진 건 없어. 본인들한테 안 좋지. 나 아무도 안 미워하는데. 나 누구 유튜버 중에 나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 나는 그 최 사장님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오마이스 그 최 사장 아니 미워하지 않아. 진짜 안 미워해. 재능 있어. 난 그걸 좀 배우고 싶다니까. 그 사람이 돈 엄청 벌었어. 투자로 돈 번 게 아니라 강의나 이런 걸로 사업 됐잖아. 최 회장님 아니냐? 좀 배우고 싶어. 진짜 나 한번 찾아가가지고 저도 좀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좀 저도 스타 강사 어떻게 좀 배우고 싶다니까. 이 진심이거든. 이거 진심인데 이걸 비꼬는 줄 아는 사람들. 어저께도 사실 뭐 비꼬고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내가 그냥 성향이 그런데 그렇게 그 보이나. 안 좋게 보려니까 그렇지 형이. 형이 안 좋게 보려니까 그렇지. 그런 거 없어. 나 별 그런 거 없어. 근데 내가 좀 위트가 있잖아.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는 썰캐짐이라 가지고 이거 달아야 인싸야. 이거 못하면은 너도 되는 거야. 인싸되려면 이거 썰캐좀 잘해야 되거든. 너무 미국 스타일인 것 같아. 자, 항상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들어가세요.